뉴욕 일원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됐지만 셧다운의 여파로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일정이 2월 5일로 합의됐습니다. 한미 간의 협조 속에 미주 한인, 북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패 인식 지수가 하락하면서 7년 만에 2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섭씨 영하 16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뉴욕 일원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급적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북중부 지방을 강타한 북극의 차가운 공기 폴라 보텍스가 뉴욕 일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폴라 보텍스의 영향권에 있는 시카고 등 일리노이 북부 지역은 6인치 내외의 적설량과 함께 최저기온이 화씨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고 1,000대가 넘는 항공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북중부 지역을 강타한 차가운 공기는 내일 뉴욕 지역에 도착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화씨 23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28도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화씨 5도까지 내려가고 일부 외곽 지역은 화씨 0도를 기록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화씨 영하 20도, 섭씨 영하 30도에 살인적인 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혹한의 날씨에는 피부가 대기에 5분만 노출돼도 동상에 걸릴 수 있다며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영하권에 머문 후 일요일부터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부터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적자는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잠정 합의됐지만 그동안의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패스트로 기업에 대한 20% 세금 공제 시행세칙 등은 최근에야 확정됐습니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 전문가들조차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는 일반적 견해도 올해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 크레딧 추가 잔여세금 크레딧 수혜자들은 빨리 접수하는 게 환급에는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환급액은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대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원천징수액을 개정세법에 맞춰 조정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은 원천징수세금과 예납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개정세법이 충분한 준비 및 검토 시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초래될 혼란과 셧다운으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세금 보고 관련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 세금 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일정이 2월 5일로 합의됐습니다. 세계 속의 미국, 국내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8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월 5일 하원 회의장으로 와서 국정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의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국정연설 날짜를 2월 5일로 동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9일 하원 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형식으로 국정연설을 하려 했지만 펠로시 의장이 셧다운 여파로 인한 경비 공백이 우려된다며 연기 또는
서면 대체를 요구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초청을 수락하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할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아직 함께 성취해야 할 훌륭한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상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합동의회에 초청해 국정연설을 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연두교서는 특히 대북 문제를 포함 국정 현안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수차례 결실을 맺었지만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조 속에 미주 한인 북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이 최근 워싱턴 DC를 찾으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한 이산가족 화상상봉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외에도 대북 타미블루 지원 문제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 준비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면 설 명절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는 별도로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들은 미주 지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미동포 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신흥 생산 시장 개척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17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화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한 문제, 특히 대북 제재와 남북 협력 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부패 인식지수, 대중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미국의 국가 청렴도가 하락하면서 부패 인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미국은 100점 만점 중 71점을 얻었습니다. 전년보다 4점 하락한 것으로 7년 만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내에서는 인종차별 등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연계 의혹으로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은 성폭력 의혹을 받으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매체들을 향해 가짜 뉴스라고 연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재단이 트럼프의 사업이나 선거 운동의 연장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뉴욕 검찰과의 법적 분쟁 끝에 자신의 자선단체 해산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의 균열된 시스템이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이 아니라 한 가지 증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패 인식지수가 가장 높은 1위는 덴마크로 88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87점으로 근소한 차를 보인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최악의 부패 국가 명단에는 예멘,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57점으로 전년보다 3점이 상승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도착했으나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전철이 되풀이됐습니다.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보낸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고 국제우편서비스는 28일 평양에 있는 외무성에 이 우편물의 배송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반송됐습니다. 우편물은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 등입니다. 북한이 억류했다가 송환했지만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사망한 오토 원비어에 대해 원비어 부모는 지난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원비어가 식중독에 감염돼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비어의 주치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4일 북한은 원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113만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숨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에 대한 2015년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배상 판결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는 불체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포에 법원 경찰과 ICE가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법원 관계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체포작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 다큐멘티드는 최근 법원 관계자들과 ICE의 협력 관계가 지난 2년간 계속돼 왔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티드의 설립자 팔리프 델라 오즈는 지난 2017년 3월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ICE 요원이 법원에 공조 요청을 한 후 실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탠리라는 남성이 체포되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스탠리는 당시 심리에서 형사기소 사건은 기각됐으나 법원을 나오다 ICE 요원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이처럼 ICE 요원들은 계속 뉴욕주 각급 법원에 나타나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체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현재 계류 중인 Protect Our Court Act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ICE 요원 들이 법원에 출두한 사람들을 영장 없이는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요. 가해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28일 뉴욕주 상하원은 브래드 홀맨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아동 피해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뉴욕주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현재 만 23세에서 만 55세까지 늘어납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공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형사상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3세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중범죄의 경우 만 28세까지, 경범죄는 만 25세까지 각각 5년, 2년이 적용됩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은 오랜 기간 성범죄 가해자들이 뉴욕주의 부적절한 법으로 처벌을 피해오는 동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들의 용기가 절실한데 이번 법안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래드 홀맨 주 상원 의원은 법안 통과로 피해자들의 정의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곧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발효는 주지사 서명 6개월 후부터지만 1년간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역 편리성에서는 상위에 꼽히지만 청결함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MTA가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MTA는 뉴욕시 지하철역 100곳과 지하철 차량 3천여 대에 95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는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MTA가 청소 작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주면서 기존에 있는 노조원들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MTA가 고용 관리하고 있는 역 청소원은 1,900여 명, 여기에 지하철 차량 설비 디비전에도 1,000여 명이 있습니다. MTA 측은 이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는 관리 인력으로는 전문적인 청소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TA가 고용한 청소업체 로컬백은 현재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 MTA가 고용한 8개 청소업체도 지난주 토요일까지 15개 역에 대한 청소를 마쳤습니다. MTA는 이번 대규모 청소를 마치면 눈에 띄게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소는 8억 3,6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18개월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LA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은 지난해 LA 지역의 강력 범죄와 재산 범죄는 각각 4.5%와 1.8% 떨어지는 등 범죄율이 모든 면에서 하락했다며 LA시가 살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범죄의 경우 지난해 집계된 통계 수는 259건으로 지난 2017년 282건보다 8.2% 줄어들어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순찰 시간 확대와 갱단 예방 프로그램인 그리드 운영 등이 범죄율 하락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안전을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쇼핑몰에서 새해맞이 음력설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열린 축제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인종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통 공연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에서 무용을 지도해온 김응화 무용단의 북춤과 부채춤, UCLA의 최초의 K-POP 팀의 퍼포먼스가 타인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One of my favorite is when the five girls started dancing. I just really like their dance. They're all cooperating. They were all looking together. So I really liked their dance. I wanted to show my daughter what Korean culture is because she hasn't been to Korea yet. So I just wanted to show her the dance and the culture. 한편 설날을 맞아 아메리카나에서는 다음 달 27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실시되며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인근 더 그로브에서도 음력설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라운지, 스터디 공간 등 학교 시설에서 영어만 쓸 것을 권고하는 명문 듀크 의대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 학생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권고가 아닌 강제적으로 여겨진다며 모국어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회는 닐리 교수의 이메일에 언급된 두 명의 교수가 누군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실종 상태였던 60대 한인 남성이 유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 경찰은 이달 초 알래스칸 팍에서 발견됐던 유골이 지난해 실종됐던 식당 업주 강정호 씨라고 확인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사우스 앵커리지에 있는 자신의 식당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소실된 지 한 달이 지난 뒤 행방불명됐었습니다. 버겐, 퍼세익, 에섹스, 모리스 등 북부 뉴저지 4개 카운티 타운 정부 공직자들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연례 타운 정부 공직자 회의 참석이 37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사흘 열린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타운은 클립사이드 파크로 총 17,79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A조와 B조를 통합키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 대상을 62에서 82세의 건강한 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조의 전체 회원수는 현재 1823명으로 사망자 1명당 장례 지원금은 15,000달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입 회원 사망 시 회원 1인당 8달러 조의금 분담 등 주요 규정은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춥겠으며 오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4도, 섭씨 영하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겠지만 혹한이 몰아닥치면서 실내 활동을 자제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다소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